ordering integers, ordering이라고 하는 것은 order는 순서죠. 순서, 질서, 명령, 지시 이런 뜻인데 ordering integers 하면은 인티저들의 순서,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에는 어떤 게 큰 건가요? 2가 크죠. 2가 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는 어떤 게 더 큰 수죠? 오른쪽에 있는 숫자일수록 큰 거예요. 그죠? 눈금을 그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크죠. 이걸 제로로 했었고 1이고 2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등호는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등호되죠. 이해되시죠? 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면 A는 C보다 작다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1은 2보다 작고 2는 3보다 작죠. 따라서 1은 3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작다면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입니다. 그죠?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보다 작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1은 3보다 작죠. 그래서 1에다가 2를 더하면 3에다 2를 더한 것보다 여전히 작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A가 B보다 작고 P가 파지티브, 양의 정수라고 한다면 A 곱하기 P는 B 곱하기 P보다 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A가 1이고 B가 3입니다. 여기다 각기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1에다 2를 곱해주면 2가 되고 3에다 2를 곱해주면 6이 되죠. 그래서 여전히 작은 것이 되는 거죠. 2는 6보다 작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반대로 P가 네거티브 하다 그러면 네거티브 하다 하면 A가 B보다 작은데 A 곱하기 N은 B보다 B 곱하기 N보다 더 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1은 3보다 작죠? 1은 3보다 작은데 네거티브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현재의 동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네거티브로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잖아요. 따라서 동호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